현재 시각 아침 6시 반. 우리는 불굴의 한국인. 어제 첫날을 너무 알차게 보내가지고 벌써 한 2박 3일 여행하고 돌아가는 날 느낌이긴 하지만 오늘도 또 알차게 하루를 보내보자는 의미에서 여기 호텔에서 스노클링을 할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가 6시 반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방금 일어났고요. 사실 그 나트랑 오기 전에 각자 제일 하고 싶은 순위 3개씩을 막 받았어요. 세리 언니의 위시리스트였던 스노클링과 ATV. ATV도 어제 했고 오션뷰. 그리고 저의 위시리스트였던 약간 나트랑의 유명하다는 온천. 요즘 온천 러버가 됐기 때문에 나트랑에도 머드 온천이라는 게또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이 유일하게 머드 온천도 있으면서 스노클링도 할수 있는 호텔 안에서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호텔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예약했는데 어제 잠깐 하루 묵어본 결과 어제 체크인을 했지만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어제 갔던 수영장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3시에 커피 주는 타임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루 더 여기 묵기 때문에 이 호텔을 아주 알차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스노클링도 하고 워드스파도 하고 조식도 먹고 할수 있는 거다할 거예요. 스노클링을 지금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가 아침 일찍 가야 물이 그나마 좀 맑고 물고기들이 좀 보인다 하더라고요. 좀 제일 스노클링에 적합한 챙겨온 수영복으로 일단 후딱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짠!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과 핏이라고? 쿠팡에서 만 얼마 주고 산 개인 스노클링 장비 3개 들어 있거든요. 이거 들고 가서 쓰면 되고 혜리 언니가 준비해준 선스틱 선크림을 아주 야물딱지게 바르겠어. 오늘의 전경은 짜잔! 바로 앞에 여기 프라이빗 비치 여기로 바로 가려고요. 지금 아침이라서 덥지도 않고 햇볕도 너무 강하지 않고 딱이거든요. 가서 스노클링을 할 겁니다. 가봅시다. Oh, nice, so good. 아, 어제 ATV 탈때 목이 확 꺾였었거든요. 아픈 거 아시죠, 뭔지? 와, 사람 없다. 짠, 여기가 프라이빗 비치거든요. 넓진 않지만 아무도 같이 안쓸수 있다는 장점? 투숙객만 딱쓸수 있어가지고 스노클링을 여기서 딱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수영했던 라군 풀, 약간 인피니티 풀 같은 게 여기 있고 바로 여기 프라이빗 비치. 우와. 바다다, 바다. 어우, 너무 피곤. 하나 생각했는데 또 막상 나오니까 또 재밌겠네. 아, 약간 전세는 것 같아서 좋다, 그지? 요건 공짜래요. 아, 여기는 약간 다른 풀인가 보다, 그지? 아, 애기들도 노는 풀. 우와, 여기도 예쁘다. 크다. 자, 다들 하나씩 받으세요. 이 되게 물고기 같아. 얼굴 안에 산물. 사람 얼굴 그렇게 웃는 거 아니야? 웃기게 생겼다고? 그렇게 웃겨? 그렇지. 벌써 토할 것 같은데? 머리가 이게 맞아? 가보자고. 표정 언니의 첫 스노클링 도전기. 얼굴에 봐봐, 눈좀 봐봐. 보이지, 보이지? 봤어? 다른 물건 아우, 선크림 녹은 게 눈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들어가 볼까쇼? 설마 근데 저쪽에 많아. 그냥 위에서만 봐도 보일 정도로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밑에. 진짜 개좋아, 누워봐. 내가 이거 덮어줄게. 오케이. 엄청 재밌었어, 그지? 물고기 엄청 많더라, 생각보다. 어? 왜? 아니, 다른 어머니가 애기 불렀는데 내가, 이랬어. 난줄 알고, 어?
예진아 어? 어땠어 언니? 물 무서워 인간 두 명이랑 물 잘할 한 명이잖아. 근데 확실히 오리발 없으니까 앞으로 잘 안 나가가지고 나 겁나 열심히 온 줄 알았는데 1m 왔더라고. 근데 약간 그냥 둥실 떠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좋더라. 약간 사람들 지나갔을 때 모래 뿌열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좀 맞아. 가만히 있다 보면 좀 괜찮아지거든. 생각보다 맑고 생각보다 막 물고기도 되게 많고 좋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모래가 이렇게 일어가지고 슬슬 일어날까? 배고프다. 여기 딱 아침 딱 조식 먹으면 딱 와우겠다. 너무 재밌었다. 사람 많이 없고 해서 좋다, 그지? 와우! 그냥 튜브 타고 돌아도 재밌겠다. 방으로 가서 조식 후 옷만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는 대충 물로 좀 씻었고요. 조식을 바로 먹으러 갑니다. 조식 먹고 머드 스파 하러 갈 거예요. 갑시다! 버기카 불러서 갑니다잉. 아침부터 너무 또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 이미 오늘 하루 다 쓴 것 같은데? 우리 놀았던 비치. 예. 좋았다. 구명조끼 공짜로 빌려주는 거 좋았다. 물놀이 한번 또 했더니 물놀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니까. 물놀이 할 만큼 한 느낌? 어제 먹었던 그쪽으로 가면 되나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약간 빵에다 커피 먹고 싶다. 과일이랑. 너무 좋다. 밥 먹고 딱 뜨거운 물에 쫙 지지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지? 아니 그 머드스파가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진대. 엄청 기능성이라 하던데? 어제 우리 커피 마셨던 데가 저기고 밥 먹었던 데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그 브렉퍼스트. 자리부터 잡아볼까요? 커피? 커피 있으려니 카페 스워가? 아이스 라떼. 땡큐. 조식은 소세지랑 야채튀김? 우와 언니 김치가 있네? 우와 베이컨이랑 이건 뭐야? 약간 롤 같은 거 김밥 같은 것도 있고 햄이랑 치즈랑 이건 밥 볶음밥 볶음면 두부 우와 먹을 거 되게 많다. 우와 옥수수 찐 반미 해먹는 게 있어. 반미? 반미랑 반새우도 있구나. 대박. 반미를 알아서 해먹는 거. 헐 대박. 오믈렛 계란 코너도 있고요. 우와 뭐야 타조알이야? 중률별로 요거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다 여기. 이거 약간 전통빵 같은 건가 봐 그지? 약간 분짜? 분짜. 여기 반새우도 구워주고요. 우와 반미 빵도 엄청 많아요. 짜잔 제가 담아온 너무 한가득인가? 반미 만들었고 반새우에 볶음국수 각종 고기 튀김 다들 소소하게 담았는데 너무 한가득 담았네. 귀엽다. 하울 정식 해보겠습니다. 어때? 반미 맛있지? 반미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삼겹살도 있더라. 야채 튀김 맛있어. 볶음국수 반새우 행복하다. 예진이 어디? 예진아 잘게 먹어. 와 베이컨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좀 삼겹살 또 먹어. 김치랑 김밥롤이랑 삼겹살이랑 김치랑 같이 먹어봐. 오겹살이야 오겹살. 근본 좋아. 어떻게 너무 만족스러워. 이 짝에 과일도 있었어요. 좀 담아갈까? 망고는 없나 보네? 디저트 타임. 크레페가 있더라고. 이건 나쁜 건데 아토니가 다 팬케이크도 너무 좋아. 그래서 버터랑 조식하면 이런 버터 아니겠어? 버터 살짝 발라서
잘 먹네. 메이플 시럽이라고. 와, 아주 살이 그득그득 차는 맛. 살수율 오르는 맛. 난 이게 너무 좋더라. 행복해. 행복한 4시간 되겠어. 진짜 만족. 이 호텔 좋은데? 머드스파까지 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것 같아. 밥 너무 맛있게 먹고 바로 근처네. 여기 머드스파. 왜 이거 쇼핑하는 건 말 안 하는데? 아, 쇼핑도 했어요. 머드 온천 왔어요. 짜잔. We have a reservation. What that for three people? Yes. 간다. 우리 세 명이서 큰 거 한 방 빌려가지고 120만 동이었으니까 한 6만 원 정도?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니까 투숙객도 돈을 내긴 하더라고. Thank you. One minute, I will come back and close and you chain and you in my bed. 우와, 아 물 틀어주신다. 탕이 되게 커. 우와. 우와. 우와, 색깔이 진짜 머드 색깔이고요. 간단한 샤워 시설. 근데 약간 바깥이 보이는. 우와 좋다. 생각보다 여기 씻는 것도 있고요. 얼굴 씻는 거 약간 야외 느낌이긴 해. 우와 이렇게 웰컴티도 주세요. 쌀과자도 있어. 만져볼까? 엄청 미끈미끈하진 않고 약간 크리미. 우와 근데 온도가 딱 좋다. 아 하라이블로 체인징? Yeah, you change color. You put you change color. With this?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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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안에 뭐 입고 들어가나 해가지고 나 급하게 하나 샀거든요. 안에 입을 옷을. 근데 웬걸? 갈아입을 옷을 주시네. 물로 한번 헹구고 옷 입고 들어가서 지진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한번 물로 헹구고 우리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한 시간 동안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옷을 입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꼭지스가 좀 도드라지지만 옷을 갈아입어서 이거 입고 들어가면 돼서 좋긴 하다. 들어가 봅시다. 오, 진짜 뜨끈뜨끈하고 딱 좋아. 아 좋다. 피로 싹 풀리겠다. 와 너무 좋은데? 뭐지? 어? 아 좋다 그냥. 이거 약간 밤에 해도 좋겠다. 아 야 좋다. 미끈미끈하고 좋은데요? 어 야! 야! 갖고 났어! 이거 아니 근데 누구가 보여? 거기만 해져 있어 왜? 사람들 방구를 개쎄게 낀 거 아니야 이거 입고? 빵! 이러고 짠, 저희는 1시간 알또랑치게 즐기고, 오, 후끈후끈해. 물로 한번 헹구긴 했는데, 돌아가서 다시 씻으려고요. 그래서 잘 즐기고 갑니다. 추천. 스노클링도 추천, 모든 온천도 추천. 이 콤보가 좋다. 돌아갑니다. 만족. 아, 근데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뭐 할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 그거 알아? 아직도 11시밖에 안 된 거? 11시도 안 됐어. 지금 뭐 맞은 거랬어. 아니, 딱 거기까지 있어버리잖아? 아, 완벽하다. 완벽했다. 아, 시원해. 최고의 호텔. 첫 번째 부터 너무 만족스러워 버리네. 마지막 호텔이 진짜 제일 기대의 고대 호텔. 근데 원래 그거 알아? 나도 옛날에 다낭 갔을 때 그랬는데 좀 종류별로 갔거든? 완전 저가, 중가, 완전 고가 이렇게 세 군데 갔었단 말이야. 고가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어. 왜냐면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가격 대비는 확실히 저나 중이 좋더라고. 여기가 딱 제일 좋았을 것 같아. 우리 마지막 호텔을 제일 좋은 데 했거든요. 근데 뭔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대신에 거기는 좀 프라이빗 풀이 있어가지고. 땡큐. 편하게 집에 왔고 가서 씻읍시다. 일단 좀 씻고 쉬자. 저는 머드 온천까지 갔다 와서 너무 노곤노곤해가지고 낮잠 조금 자고 바람이 솔솔 불고 앞에는 막 바다가 보이고 막 야자수에 너무 너무 기분 좋게 낮잠을 잔 다음에 싹 씻었어요. 머리를 일단 말리고 오늘 좀 시간도 여유로운데 미니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찍으면서 준비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틀었고요. 오일 바르고 머리 말려. 개운해요. 오일. 냄새 좋아. 오일은 요거 챙겨왔고요. 저의 오랜 팬분들이시라면 모를 수 없는 어반 트라이브라는 브랜드의 오일인데 사실 그 폼도 챙긴 줄 알았는데 안 챙겼더라고요. 그 수분폼 있잖아요. 제가 짐을 아무리 가볍게 챙기는 사람이어도 그 수분폼은 꼭 챙겨서 오는데 마지막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어가지고 오일이라도 쓰고 머리 말리고 제가 챙겨온 새 화장품 파우치 요거 싸는 영상은 요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담아놨는데 이거 화장품 파우치랑 요거 기초 파우치로 화장을 해봅시다잉. 일단 헤드 챙겨온 걸로. 아 배고파. 배 다 꺼졌어 자고 일어났더니. 요거는 이렇게 반반 떨어지는 패드더라고. 한 개로 닦아. 그리고 소분해온 저의 기초들. 닥터지에서 새로 나온 아이템들 싹 챙겨왔거든요. 이거는 세럼. 뭔가 베트남은 다낭이 몇 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나트랑이 이렇게까지 인기 많진 않았어. 다낭이 인기 많고 아니면은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정도? 나트랑이 엄청 인기 많아져서 요즘에는 또 옛날에 경기도 다낭시였다면 요즘에는 경기도 나트랑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많이 오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사실 리조트에만 있으면 사실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다낭에는 그게 있었어. 그 호이안이라고 옛날 지역?
옛날 도시? 근데 엄청 더웠던 기억이 나고 뭔가 관광 스팟들이 많았던 느낌이라면 나트랑은 좀 더 사실 아직 1박 2일밖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지만 휴양지 느낌? 물놀이하고 유명한 관광지나 명소보다는 엄청 예쁘고 즐기기 좋은 리조트들이 많아서 리조트나 막 고급 호텔? 근데 저렴한? 그래서 호텔에 수영하고 이렇게 놀러 오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사실 물가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어제 첫날에 무인의 투어하고 그리고 오늘 어제 수영장도 갔지만은 아침에 스노클링도 하고 보드스파도 하고 이렇게만 돌아가도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알찬 여행을 보냈달까? 선크림 필수로 잘 발라줘야 됩니다. 오늘 해가 쨍쨍해서 사실 추위를 피하러 오기도 좋은 것 같은 역시 동남아 베트남 쌀국수와 베트남 커피가 맛있으니까 놀러 오기에 너무 좋은 지역 같아. 이 선크림 좋다. 이거 새로 챙겨온 선크림 느낌이 너무 좋은데? 미백이어서 엄청 막 허옇게 발리지가 않고 크림처럼 잘 발리는 스타일인데? 좋은데? 목에도 발라야겠다. 와 어제 그 ATV 타다가 목 확 꺾여가지고 지금 여기 완전 담았어요. 그 다음에 화장을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말자. 어차피 땀 흘리면 그 시기니까 컨실러만 살짝 하고 쿠션 제가 쓰는 거 조그만한 버전 챙겨왔거든요. 여기다가 액체로 된 선스프레이 수분해온 거를 살짝 이렇게 뿌려서 살짝 촉촉해진 이 쿠션으로 두들겨주면 이중 선스크린이 되지 않을까? 확실히 여행 땐 와서 남는 게 사진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예쁜 사진 너무 많이 건져서 너무 뿌듯하달까? 마음에 드는 사진을 너무 많이 건졌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짠! 무인에 갔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무인에가 사진 찍기도 좋고 즐기기도 좋고 ATV 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는 날에 시간 때우기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체력만 된다면 진짜 무조건 추천. 그리고 여기 지금 묵고 있는 아미아나 리조트도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머드 온천이랑 스노클링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 부대 시설이나 리조트 분위기라 해야 되나? 빌라여서 조경도 걸어오는 길도 너무 예쁘고 그 티타임 3시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바다 구경할 수 있는 거라던가 그 깊은 풀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아미아나 너무 좋았다는 후기. 시내 쪽이나 더 가성비 숙소는 사실 엄청 다양하거든요? 나트랑이 장점이 그거야. 엄청 폭이 넓어. 근데 여기 엄청 추천. 지금 1박 묵었는데 또 오고 싶음. 저 이거 새로 사봤거든요? 딱 나를 위한 말린 장미 진한 색깔을 샀지. 칠린. 색깔이 좀 진해서 치크론 좀 세지 싶은데 근데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진하잖아. 그거를 살짝살짝 얹은 다음에 위에다가 엄청 연한 옅은 블러셔를 한번 올려주면 좀 뿌얘지면서 오래가는 색깔 이런 느낌? 양을 조절한 다음에 볼에도 올려주기. 새하얀 백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블러셔 하는 거 너무 좋음. 오랜만에 꺼내든 프레스코 약간 펄 들어간 엄청 연한 컬러거든요. 살구 베이지 이걸로 조금 잡아주는 거지. 조금 발랄하게 해주고 35년째 쓰는 바비 브라운. 요즘 잘 쓰고 있는? 아니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히팅뷰러. 히팅뷰러 달궈지는 동안 눈썹을 후딱 그려버릴까봐요. 눈썹은 예전에 진짜 잘 쓰던 아나스타샤. 오늘 어디 가지? 세리 언니가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스타일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효정 언니가 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스카라로 마스카라가 잘 됐군. 화하지 않게 하겠어.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빼주고 뒷부분 꼬리 잡아주고 삼각존 조금 채워주고 애교살 마지막으로 애교살 그림자. 우와 언니 예쁘다. 보여줄래? 세리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머리 따와줬거든요? 예쁘다. 나 근데 이 정도는 너무 힙할 것 같아. 땋는 거야? 아니 다 땋진 않을 거 아니. 아 그래?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쉐딩. 쉐딩 못 참지. 풀고 싶어 언니 나는. 뭐야 이 누가 이렇게 귀여운 빗을 들고 다녀? 나. 헐. 화장을 거진 했고요. 네 약간 좀. 꽃장으로 와보세요. 요거 하얀에. 어떤 사이드 브레이드? 네. 옆에 닦는다 그런 거죠. 여기가 이게 좀 그게 없네. 나 거기 없어 머리. 아, 내가 네, M자여가지고 여기를 안 감. 요 사이드뱅은 알겠어. 그럼 요쪽 말고 그냥 요쪽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지켜야 돼. 오케이. 여기 지켜야 돼. 거울 너무 예쁘네요? 너 스타일이지? 시나무를 빗에다가 카드캡터 거울을 쓰시네. 취향이 겹치네. 우와 뭐가 이렇게 따여지고 있다. 예쁜 거야? 아니 M자 조심해야 돼. 언니! 아니! 언니 여기 머리 없단 말이야! 아니 얘 이거 M자가 좀 신박해! 우리 아빠 욕하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M자인 거야? 어디까지 M자인 거예요? 여기 어이 없다고 여기 머리가. 그러니까. 내 M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M자가 아니라고. 오,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니까였어. 아니 지금 M자 때문에 설마 이거 안 되시는 거야? 잘 안 돼 진짜. 아, M자 왜냐면... 때문에 앞만 해도 이쁜 그 다른 게 안 나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우리 아빠 닮아서 그래. 아 여기 있네 딱. 나 진짜 거기까지 있어? 심각한데? 오, 나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잘 안 묶어 그래서. 그냥 이거 한 개만 닦고 어, 그래. 핀 꼽으면 귀여울 것 같아. 오, 나름 관종 같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어, 마음에 들어. 야, 이쁜데? 어? 완간처럼 해서 하고 싶은데 안 돼. 완간 되구나. 절대 못해 나. 야, 좀 많지 않아? 솔직히 하나만 빼면 안 되나? 이거 하나 빼자. 오케이. 오, 감사해요. 약간 머리 이렇게 두세 대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세리 언니가 해준 딴 머리 약간은 관종스러운 짠. 네. 아이고 마음에 든다. 저희는 조금 잘 쉬다가 또 어제 먹었던 그 셋이 공짜 티타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티타임 즐기러 갔다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아미아나랑 나트랑 재밌게 즐겨봅시다. 아 날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짜 잘 나온다. 너무 예뻐. 간다고. 파리가 좋아. 가자고. 가자고. 티 또 마시러 옴. 근데 언니 배 안 고파? 배는 안 고파. 그러면은 약간 어제 조금 뭐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살짝 뭐 이렇게 시켜서 먹어도 돼? 응. 좀 바닷가 좀? Can you order food here too? Yes, but you have to order at the port here because now we have tea. 아, 오케이 오케이. Cappe soda two and one iced latte, mango fruit and one mango pudding, one coconut cake. 아, 여기 호텔 오면서 이거 안 오면 좀 그거다. 망고 맛있더라고지 여기. 어제 못 먹어본 푸딩. 맛있어. 괜찮? 여기 카페 소다 잘하던데. 쓰다. 예. Thank you. 카페 소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오케이 된 것 같아. 아 나찐하다. 여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쪼짝에서 커피 한 잔 하다가. 여짝으로 왔어요. 여기 아침에 조식 먹었던 데 바로 앞인데 어제도 여기서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약간 늦은 점심 겸으로 약간 간단하게 또 하나 먹으려고요. 아, 뭘 고른담? 기대가 너무 없었나 봐. 동남아에. 어, 진짜로? 나도 근데 동남아 몇 번 와봤잖아.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 왜냐면 다낭도 가봤고 대충 베트남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만족스럽네? 약간 그 무인의 스타트부터 너무 알찼고 일단 재밌었고 여기 호텔도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어, 맞아. 엄청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달까? 하나 폭립 하나 할까 일단? Thank you. 이거 고수 따로 달라고 했어. 이거 쓱 보여드리니까 씩 웃으시는데. 오 우와 폭립. 생각보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오 맛있게 생겼는데? 또 쌀국수 하나 시켜봤습니다. 아,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아직 안 먹었음. 쌀국수 맛집인데? 정말요? 이거 뭐 소스 안 넣어도 짭짤하니 맛있다. 근데 그거 생각나도 조금씩 있지. 아침에 먹은 거랑 다른 맛이야. 아, 그래? 응. 훨씬 맛있어. 쌀국수 하면 생각나는 그 맛이야. 맛있어. 볶음밥 합격. 맛있네. 맛있네. 약간 내가 좋아하는 소스지. 약간 케찹, 상추 케찹 소스 알아? 여기에만 있어도 사람 보내는 거. 답가능 있듯. 여기에서만 보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잘 먹는 거 보기 좋다. 쌀국수 맛있다. 밥도 괜찮네. 굳이 막 밥집 찾아다닐 필요가 없네. 울렁뼈가 같이 붙어 있어. 너무 좋아. 아이고, 지금 한 지금 아직도 4시잖아. 나 낮잠도 잤잖아 아까. 아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다. 어 언니가 리조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쌀국수도 괜찮았고 폭찹도 너무 맛있게 먹었네. 저희 그래서 오늘 사실 스노클링이랑 머드온천밖에 계획 안 해놨어가지고 지금 여유롭게 보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저녁에 시내 쪽이라든 어디든 좀 나갔다 와볼까 해가지고 좀 커피로 유명한 데랑 잠시장 가기엔 늦어가지고 야시장 가보려고요. 커피집 좀 유명한 데 저장을 몇 개 해놨거든? 홈카페 많이 가고 CCCP도 유명해. 어 CCCP도 많고
CCCP가 볼까? 망고 스무디가 맛있대. 내일 어차피 우리 시내 쪽으로 호텔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시내에서 할 거를 뭐 생각해놓긴 했잖아. 뭐 쿠킹 클래스도 하고 뭐 롯데마트도 갈 거고 뭐 시내에 있는 맛집도 갈 거고 뭐 그거를 하루 잡아놓긴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시내 쪽 가가지고 커피나 뭐 디저트 같은 거 맛있는 거 한 잔 먹고 야시장을 갔다가 그리고 어차피 늦은 저녁 먹고 돌아오긴 해야 되잖아. 이게 점심이었단 말이지. 야시장 근처에 있는 맛집 가가지고 저녁 먹고 돌아오는 코스 어때? 좋죠. 너무 알차다. 그러면은 시내 쪽으로 넘어가서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이트마켓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인가? 다 왔나 우리 벌써? 다 왔나? 아직 10분 정도 더 가야 돼. 다리 건너네. 짠! 우리는 시내 쪽으로 왔어요. CCCP 커피. 오 좋다 여기. 이거 망고 스무디야. 망고 스무디가 53,000동이니까 23,000원? 코코넛 커피랑 그리고 그냥 소다 이거 하나 더 시켜보자 여기 거. 원 코코넛 커피? 알겠습니다. 총 7,000원? 7,8,000원? 최자네. 감사합니다. 깜은. 깜은. 아, 벌써 나왔어. 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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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요새 나이에요? 어? 되게 달달하고 진한 커피 맛. 맛있다. 되게 진하고 달달하고. 드셔보실 분 코코넛 스무디 같은 게 올라가 있네? 망고 스무디 맛있게 생겼다. 맛있는데? 나 코코넛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이거 내 스타일. 아 여기 맛있다. 여기 와야 된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딱이야. 다 너무 만족스러워. 코코넛 스무디가 올라간 믹스커피 맛. 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제까지 솔직히 다 맛있긴 했거든? 근데 이게 1등이야. 모든 음식 중에?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달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달지 않아. 적당히 달아. 그리고 약간 우유 맛이 좀 나. 맞아. 그래서 얘가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How to win? 롱남. 저희 여기 CCCP에서 너무 커피 맛있게 먹고 우리 뭐 할래? 야시장 아직 조금 시간 남기도 했고 배는 아직 조금 덜 고프고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여기 바로 건너편 냠새 세림이 이제 피야. 여기 CCCP 바로 건너편에 웰스파를 핫도그로 바로 예약해가지고 셋이서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Let's go! 바로 앞에 진짜. 바로 앞임. 여기 웰스파. 안녕하세요. 네 예약 방금 했어요. 나 라벤더 웰 시그니처 파스톤과 아로마 오일을 통해 릴렉스 시켜주는 대표 마사지. 시그니처는 90분부터 되나봐. 90분짜리 할래 그럼? 우리 시간 많다 아니야? 90분짜리가 76만 동이니까 어디 4만 원 좀 안 되게. 생각보다 비싸긴 하다. 여기가 제일 비싸대. 아 진짜로? 잡았어. 아 여기 냄새가 있었구나. 나는 라벤더를 좋아해. 반디한 느낌인데? 아니 여기 고급이네. 고급이야. 이게 되게 고급인 거거든. 오케이 5 미닛. 어우 뜨끈뜨끈하네. 안녕하세요. 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아 다 받았어요.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돈값 판다는 느낌? 잘 하시던데? 이 정도면 아주 고급과 매뉴얼도 딱 착착착 다 있으신 것 같고 세 분이 다 똑같이 매뉴얼이 있으셔.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셔. 처음에는 아로마 마사지로 오일 마사지 해주시다가 끝에는 조금 내가 봤을 때 스톤 마사지는 약간 맛보기 느낌이야 이 정도면. 한 7대 3 정도 느낌이었거든? 스톤 진짜 좋아. 특히 겨울에 하면 진짜 뜨끈뜨끈하고 좋아. 그래서 저희는 웰스파라는 곳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재방문의사 있음. 재방문의사 있음. 좋았어요. 네 잘 즐기고 이제 우리 야시장 쪽으로 먼저 가야 되겠지? 티랑 쿠키랑 만족도 조사. 굿. 우와. 야시장 왔어요. 옌싸오 판코아? 가보자고. 약간 이런 거 많다. 와 피규어도 있어.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거. 이런 과일칩 같은 것도 많이 판다 그랬고 이런 데 라탄 가방이 있고. 어 나 똑같은 곳에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 무인에? 무인에. 옷도 팔고요. 반지 뭐 팔지? 아니면 액세서리 사고 싶다며. 아 사람 되게 많네. 약간 흥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다낭에서 한번 겪어봐가지고 좀 익숙함. 발찌. 발찌가 있어? 이거 발찌야? 발찌잖아. 발찌. 아 발찌가 있어? 야 어떤데? 귀엽다. 귀엽다. 이미 묶으셨어. 하나씩 할까? 네. 세요 세요 세요. 흥정 들어가신다. 아 이거 가짜가 아니다. 하나. 20만 원.
12,000원이나 가. 싸다, 아마. 아, 너무 비싸. 아, 잠자지, 잠자지. 한국에서도 그 돈이면 안 사. 원세컨. 원세컨. 하나, 두 개, 사 개. 세 개, 여러분. 사 개. 아, 나 원세컨. 나 원세컨. 잠자지, 잠자지. 오래만, 오래만, 오래만. 한 개 얼마면 사겠어? 난 세 개에 만 원이면 사겠어. 세 개에 20만. 세 개에 20만. 아니면 안 삼. 아, 아니면 말고. 아, 세 개에 20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40만, 40만, 세 개. 아니야, 세 개 40만이면 2만 원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20만, 20만. 그것도 비싼 거야. 세 개 20만이면 세 개 만 원이거든. 어. 색깔 골라. 색깔 골라. 난 이거 좋은데. 처음에 한 개에 25만 불렀거든. 나 세 개에 20만 원 하면. 나 아까 너무 깎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반에 반 이상으로 깎아야 돼. 언니 딱이다. 언니랑. 아, 땡큐. 감사합니다. 짜잔. 75만에 불렀거든. 20으로 깎음. 어디서 두리안 냄새가 솔솔 난다. 언니 뭐 가방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봐. 근데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안 사는 게 좋아. 어, 이거 귀엽다. 근데 너무 마감이 안 좋아. 안 사는 거 추천. 나중에 들고 가기 개빡셈. 아~ 이미 베트남 한번 와본 자의 조언이다. 터 같은 데서 본 거 같은데. 그래, 다 있어.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거 아니면은 굳이 살 필요 없어. 어, 어떡해.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귀엽잖아. 뭐야 얘. 솜빵빵이 솜털이야. 야! 어, 자룡이 닮았어. 자룡이 반에 반만 하지만. 어, 진짜 조그맣다. 방금 태어났어. 아, 귀여워. 핸드폰 만함. 아까 야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야시장 구경 한 바퀴 하고. 어, 덥다. 저녁 먹으러 왔어요. 쓴모이 가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한국인들한테 인기 되게 많더라고. 어, 쓴모이 가든 파격 딜리버리 서비스 론칭. 아미아나에도 와. 야, 심지어 카톡도 돼요. 헬로. 어딜 가든 한국어 메뉴가 있어서 좋구만. 일단 반세오 하실 거죠? 렛츠. 감사합니다. 와, 반세오 엄청 크네. 아, 밑광. 진짜. 와, 엄청 푸짐하네. 엄청나다. 어, 만들어주시나 보다. 물 묻혀서. 와, 돼지고기도 들어서 되게 실하다. 와, 좋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근데 내가 생각했던 치즈가 아닌데? 약간 크림치즈 느낌이야. 근데 맛있다. 여기는 약간 반세오랑 문자는 기본적으로 시켜놓고 딴 거 시켜야겠다. 이 두 가지가 진짜 맛있다. 저희 밥 먹고 잠깐 K마트에 들어왔는데 뭔가 현지화된 우리나라 음식이 많음. 포스터 나는 이 뭔가 이거였어. 신기하다. 이 연꽃 이렇게 초록색인 게 많더라고. 이것도 궁금함. 약간 계란 노른자를 10% 추가했다 이런 느낌 아니야? 저는 옛날에 베트남에서 하오하오 이 핑크색 버전 진짜 많이 샀었거든요. 맛있어서. 근데 김치 버전 30% 세일하길래 하나 집음. 신기한 게 많네. 어, 이거다. 하오하오. 이거 핑크색이 맛있어요. 아저씨 열정이 높으셔. 아니, 그랩을 불렀는데 아저씨가 빅뱅 노래 틀어주심. 아니, 빅뱅 노래 틀어주신 거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이거 계속 검색을 뭘 하시더라. 아, 진짜로? 아무데 되게 신나. 아, 되게 신나? 일단 굿보이요. 굿보이야. 굿보이 좋지. 클럽이 따로 없어. 아, 내리는 거 아쉽다. 혹시 다음 노래 뭐야? 내가 이 노래 알아. 아, 알아 이거. 아, 뉴이스트. 이거 약간 리스에 다시 떠가지고 약간 리스 노래를 떴었어. 내리는 거 너무 아쉬워요. 완전 천천히 가세요. 우리 더 놀고 싶어요. 아, 다 왔어. 아쉬워. 최고의 그랩 아저씨. 아, 5점 달라고? 아, 오케이. 굿. 아, 문도 열어주셔. We give you a 5-star and tip. 오케이. Good. I call you. Okay, bye bye. Okay, we'll call you. Bye bye. Good night. 아, 너무 좋네. 아저씨 번호땀. 노래 왜 이렇게 크냐고. 아, 오는 20분이 너무 행복했어. Bye.
쿨하게 가시네. 한국 노래 틀어주시고 너무 좋았다. 마지막에 별점 5점 잊지 말라는 센스까지. 10점 드리고 싶네요. 잘 놀았다 오늘도. 오늘도 완벽했다. 근데 스노클링 한 거 약간 어제 같지 않아? 그거 무인에 한 3일 전 같아. 일주일 전에 갔다 온 것 같아, 무인에는. 나름 우리 막 유명한 커피집도 갔지. 어. 너무 맛있었어. 마사지도 갑자기 급 예약해서 너무 시원하게 했고. 야시장도. 발찌 샀다. 발찌.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나면 또 아쉬워. 맞아. 밥도 맛있게 먹고, 한국인 맞춤 완벽한 그랩 택시까지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0시 40분이거든요. 가서 내일 여기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짐 좀 싸고, 정리 좀 하고, 내일 또 일어나서 조식 먹어야 되고요. 왜 이렇게 알차게 보내지? 오늘 시내 사실 갈 생각은 없었는데, 시내 가서 또 재밌게 놀고 와가지고. 나 내일은 그거 있지? 쿠킹 클래스. 쿠킹 클래스도 있고 롯데마트 쇼핑도 하고 시내를 또 마저 즐길 예정입니다. 다 왔다 우리 숙소. 와 저녁에도 너무 이쁘죠? 들어갑시다.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저는 숙소 들어와서 씻었고요. 잘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